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요, 저희가 퀴즈를 낼 겁니다. 그러면 애청자분들이 퀴즈를 맞춰주시고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바로 토익을 맞춰봐 코너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바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OX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파트 5는 짧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 풀린다. OX! 여러 번 읽으면 풀리겠지. 자, 파트 5 짧은 단문장을 읽고 또 읽고, 읽고, 아 모르겠네, 또 읽고 또 읽고 또 한다고 정답이 나오겠어요? 내 모습이 없는 정답이 나오겠냐고. 파트 5는 평소에 어휘력 갖추고 문장 구속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유형 판단하고 그렇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시험 영상 빠르게 푸는 게 관건이에요. 그걸 시간을 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시간을 지지면 세븐은 언제 다 풀 거냐고. 빨리 정확하고 빨리 푸는 게 파트 5의 관건. 네, 철수 씨 들으셨죠? 파트 5는 조금 빠르게 속도감 있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바로 두 번째 문제 나갈 겁니다. 이번에는 파트 6에 관한 문제예요. 파트 6는 빈칸 앞뒤만 보면서 최대한 빠르게 푼다. OX! 빨리 풀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킥과 같이 빠르게! 우! 철수 씨, 안타깝군요. 그러니까 토익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 파트 6는 긴 이메일 글에, 공지글에, 아티클 글에 밑줄을 뿅뿅뿅뿅 매군대고 있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보라고요. 굳이 왜 긴 글에다 밑줄 뿅뿅뿅뿅 걸을까요? 영희씨, 왜 그랬을까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그렇죠. 이걸 굳이 한 지문상에 밑줄 뿅뿅뿅 걸는 건 문맥 파괴에서 흐름을 읽으려는 건데 그걸 앞뒤로 읽어 흐름이 파괴 되겠어요? 파트릭스는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정답이 도출이 되려면 처음부터 까지 싹 읽고 밑줄 넣으면 대입, 밑줄 넣으면 대입, 밑줄 넣으면 대입, 그리고 문장 3이 문제 나오면 뒷맥락도 연결되든가 뒷맥락 읽고 대입 하는 식으로 다 읽어가야 돼요. 그럼 느려지겠지요? 그러니까 연습량이 됐다 중요하겠지요. X 빨리 푸는 게 중요해? 아님! 다 읽으면서 풀어야 돼요. 그렇군요. 자, 아 철수 씨,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맞춰줘야 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파트 7 보기하고 지문을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끝까지 푸는 게 최고다. 돈 냈으니까 다 읽고 와야지. 우! 이러니까 점수가 그 뭐냐 그 꼴이지. 정말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실제로 토익 많이 본 제가 토익 강사는 그 긴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토익 졸업생들을 만들어내면서 알게 된 사실. 시험 영상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이 진짜 10문제를 찍어도 930, 40 나오는 애들 정말 많아요. 20문제 찍었는데 800초반, 800중반 정도까지 나오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 푸는 게 뭐가 중요해? 600 나오면 푸는 게 다 틀렸다는 얘긴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 그지? 그렇군요. 그래서 세븐은 다 푸는데 크게 의두지 마세요. 내가 970 맞을 거 아니면 막 990 맞을 거 아니면 다 푸는데 의두지 말고 쭉 정확하게 풀고, 내가 왜 정답이 지문상에 정확히 찾고 정답하고, 물론 하나 갖고 질질 끄는 건 하면 안 되지. 정확도에 기해서 문제 풀다가 아티클 떴어, 뭐 지문 있다 말하고 문제만 다섯 개짜리 떴어, 많이 틀릴 거잖아. 어차피 많이 읽을 거잖아. 그거 넘어가고 쭉 풀다가 시간 되면 마지막 풀고 아니면 그거 버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도 충분히 점수 나와요. 빨리 푸는 거에 크게 의두지 마십시오. 연습할 때도 정확도에 기해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